삶이란 때론 잠시 머물다 떠나는 간이역과도 같았다. 기차는 떠나고 그 빈자리에 홀로 남겨진 사람. 늘 길을 묻고 길을 노래했던 가수 이상은. 아무도 가로막지 않는 어디론가 이어진 길을 따라서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 그리고 흐르고 머문 시간들, 그 갈피마다 살아가는 내력을 묻는 여행.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온 겨울 여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옛날부터 나물이 유명했어요. 영지 땅으로 드는 길. 가장 먼저 나그네를 반기는 것은 산에서 나는 꿀이며 오색 산나물들이었다. 근데 여기 길이 재밌는 게 이쪽은 충청도고 이쪽은 경상도라고 그렇게 지금 여기가 경계산인데 지금 여기 서 계시는 곳은 충청북도 양반 땅이기 때문에 절대 욕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를 건너서시면은 경상북도 영주 땅인데 섬지의 보상이라 뛰면 안 되고요. 뛰면 안 돼요? 그렇죠. 섬지가 뛰는 거 보셨어요? 아, 그렇군요. 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기 경계선은 어디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기 안내도가 이렇게 있어요. 예예예. 예. 거기가 경계선이거든요. 충청도와 경상도가 나뉘는 곳, 소백산을 넘는 99구비의 중령 고갯길이다. 한때 이 길은 청운의 뜻을 품은 선비와 보부상들이 줄을 이었으나 새길이 나고는 발길이 뜸해진 지 오래다. 여기서 얼마를 걸었을까? 유유히 흐르는 강줄기를 만난다. 낙동강 상류 내성천이 휘돌아 흐르는 물돌이 마을로 가는 길은 높고 긴 다리로 이어진다. 무선 마을로 가는 소달구지를 얻어 타고 마을로 들어간다. 섬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섬처럼 보이는데 이 섬 맞아요? 숫자. 예. 수도. 수도. 그러니까 강에 섬이 생긴 거예요? 예? 다리가 끝나는 곳에 섬처럼 떠있는 마을. 수돌이 무선 마을이다. 강물이 마을을 휘감아 흐르고 은빛 백사장이 펼쳐진 곳. 쉰여 채의 고색 가옥들이 머문 이곳은 영주에서도 알아주는 양반 마을이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저 허영이 어디 본 사람? 할아버지네 마당에는 콩타작이 한창이다. 못하는 거라도 지금. 하지 마요? 나 혼자 두드려야지. 보리깨라고는 난생 처음 잡아본 터이니 휘두르기만 해도 어설프기만 하다. 서울에서 온 젊은이 앞에서 보리깨질 맛을 좀 보여주려는데 오늘따라 보리깨가 영 말을 들어주질 않는다. 나 혼자 들으시겠지. 아마 집에서 이거. 결국 보리깨는 할아버지 몫이 되고 할머니는 콩껍질 하나라도 날릴세라 연신 비비리시다. 할머니 윗돌이 예쁜데요? 새크머니 윗돌이 예뻐요. 가만히 여기. 색깔 되게 세련됐는데. 아무렇게나 걸쳐 입은 옷을 서울에서 온 젊은이가 곱다 하니 나이가 들어도 곱다는 찬사가 싫지는 않으시다. 아니에요, 예쁜데. 이래가지고 법이에요. 이 집은 몇 년 된 거예요? 이 집이요. 100년? 300년. 300년이요? 300년. 그 세월의 무게가 얼른 잡히지도 않는다. 진짜로 300년이에요? 아니. 그러고 보니 300년 세월 동안
눈과 귀를 막아준 지붕에도 어느새 주름이 늘어났고 지화장도 그 새가 조금씩 성그러져 있다. 처마 아래 동그랗게 구멍을 낸 까치 구멍집. 겨우내 방에 군불을 뗄 때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만든 구멍이다. 몸풀 날만 기다리는 누렁소는 시간을 되새김질하며 누워있고. 소가 새끼를 뱉구나. 300년 세월의 흔적들을 찾을 양으로 조금씩 안으로 들어선다. 참 속대도 얌전하게 이쁘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두 분만 사시는데 되게 깨끗하다. 우와. 정갈한 앞마당과 대청마루는 겨우 살이 준비가 한창이다. 산골의 긴 겨울 동안 산거리가 되어줄 배추며 무는 초겨울 짧은 햇볕에 말리고 매달아둔 시래기도 봄이 올 때까지 먹을 겨울 양식이다. 나그네가 집구경을 하는 동안에도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시는 할아버지. 어쩌면 300년이라는 세월도 그렇게 하루를 충실히 살면서 이어져 왔을 게다. 반질반질하게 손때 묻은 솥단지하며 기둥마다 걸어둔 시래기 땅. 시렁이 부퉁이에도 안주인의 양은 손맛이 배어있다. 살이 서 있잖아. 저녁을 배신. 60 얼마 째? 1965년에 결혼하셨다고요? 아니면 아니죠. 65년이 되셨다고요? 그래. 65년이요? 65년 맞죠, 뭐, 여러들 해야지. 말해요.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오늘 다리 서 이거든. 아, 예. 다리 서 이거 말해. 여러들 나고 서다고 못하면, 그래가지고 65 맞죠. 지금도 할머니 사랑하세요? 뭐가? 할머니 좋으세요? 한번 사랑은 못 알아. 한마디 다 똑똑해, 안 돼. 어떻게 사람들 그래도 좋으니까 60몇 년씩 사시는 거 아니에요? 환자 오면 의연이죠. 예전엔 암만 암정하도 맞자면서 너가 죽도록 사는 법인데 오세는 것만 사다도 안 되겠네. 때리고 못가. 그럼 궁합도 보셨어요 옛날에? 궁합도 안 보고.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전에는 신랑 신부가 결혼하도록 저도 안 하고 해요. 얼굴 안 보여줘요? 얼굴 안 보고 말만 나이 몇 살은 신랑이 있다 몇 살은 신부가 있다 그래 말해가지고 그래 뭐 결혼해요. 어른들이 정해주시는 거죠? 어른들이 정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사는지 알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때보다 더 어렸을 때 서로 알잖아요. 아 제일 개똥이구나 그러고 개똥하고 다 하게 아주 어려서야 함께 뛰어놀기도 했겠지만 7살이 넘으면 남녀가 같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다른 우리 낳고 아들을 늦게 낳았는데 예전에는 지금 외손자가 처음에 새벽에 오면 네. 동네 시단에 말린다 치는데 말린다 치러 이제 저게 가령 조선을 해놨다는 말에 부르잖아요. 와서 낯을 안 뒤에 이 들어맞았던 거, 이 서리다 그런 게 덮이고, 눈만 내리네. 그래, 이제 데리고 가야 되고. 백년 해로라 했다. 얼굴도 못 보고 맺어진 혼사라 해도, 한평생 한 사람만 보고 살아온 어르신들의 길고 긴 사랑. 그에 비하면 짧은 사랑에 울고 웃는 요즘 사랑이 싱겁게 그지없다. 나만 해도 이렇게 되지, 뭐. 구름을 바르시면 구름. 구름을 발라드리면 좋겠는데 안 바르고. 왜? 구름을 바르시면 좋아져요. 지금 아까 맨날 내가 갖다 놓은 게 있어서 만나자로 엄마 그런 문제를 하니 뭐 바르려고. 예, 아니 근데 구름을도 바르시고 짧은 물로도 씻으시고 그러면 사실 피부 껍데기만 약간 성가시기도 하련만 따뜻하게 나그네를 맞아준 어르신들 감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화첩을 탔다. 구름은 저기 사다 달라고 그러세요, 아저님은. 네, 사다 놓은 게 있어요. 아, 그걸
제일 매일 바르세요. 네. 얘는 내가. 그럼 확 잘라져요. 가자 말. 나그네가 화첩을 펴자 그 앞에 곱게 차려입고 앉으신 노부부. 얼굴 형님 되게 예쁘세요. 미인이셨죠? 제일이고 미인. 온갖 것 아들을 내려서 아들 딸이 받아주는 걸 먹고 장사 한번 안 가요. 우리. 아. 미술을 전공하면서 수많은 얼굴을 그려봤지만 65년을 함께 살아오신 노부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따로 일단 따로. 그러면은 나이 드실수록 사이가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 아들 다 오고 우리 집께네 방은 늘은데 뜻이 두 바퀴 잘라이 그래 안 돼가지고 그래고 한번 예전에는 한 바퀴 안 하는 법이 법이. 네, 거의 다 드십니다. 다 그랬는데요. 30년 전 모습이. 아, 그러면 뭐 연기 그린다 그 저런 거 지는가 봐. 뭐하면 늙은 뭐 한테 봐봐. 그림을 내보이자 내심 궁금하셨던 할머니가 바짝 다가앉으신다. 뭐, 할머니 너 젊을 때부터 더 이쁘게 그랬네. 할머니 더 이쁘게 그랬네. 나는 좀 말해, 젊을 때 못하고. 그 다리 보면 자꾸 놀려. 이게 좀 이런 길에가 이제 또 놀려내. 두 분이 함께 살아오신 시간, 그 세월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감동 많은 그림과 함께 전해드린다. 드릴게요. 이거 들어가서 30년 세월을 훌쩍 거슬러 노부부의 곱던 시절. 그때나 지금이나 두 분 마음은 늘 같은 자리였을 것이다. 어딘가 깊이 숨어있는 시간들, 혹은 언젠가 잃어버린 시간을 만나고 나오는 길. 스토리마을에 서서히 노을이 내린다. 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강물처럼 사람 마음을 어루만지는 노래,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 지나온 길의 흔적들, 때로는 돌아가기도 했고 때로는 멈춰선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단 한순간도 허튼 시간이 아니었다. 쉽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손길, 어쩌면 음악은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오래 남는 음악, 나만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홀로 외로울 시간이 더 많을 것이다. 혼자서 음을 찾고 혼자서 노랫말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라 외롭고 쓸쓸한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그 길은 아직도 가야 할 먼 길이다. 이른 새벽, 골짜기마다 피어나는 안개를 가로지르며 소백산 연화봉 정상을 향한다. 사시사철 바람이 쉬지 않는 소백산, 안개까지 춤을 추며 어울대니 연결인 성산이라는 이름이 있음직도 하다. 한국도 바뀐 것이 없고 하늘하고 그리고 산하고 구름하고 해가 뜨기 직전에 아주 아름다운 하늘이 보이네요. 뭔가 마음속에 있었던 뭔가 찌끄러기들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진 것 같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풍경입니다. 소백산 능선을 타고 시시각각 달라지는 안개와 바람에도 서서히 방향이 생기기 시작한다. 지평선을 가로질러 길게 붉은 기운이 감도는 것도 있다. 골짜기에서는 안개가 서둘러 달려나와 미명의 하늘에 몸을 푸는 시간. 소백이 왜 소백인지 그 연유가 완연해진다. 비로봉을 중심으로 궁망봉과 연화봉을 거느리고도 꿈내지 않는 소백산. 새벽에 뒤지지 않는 웅장함에도 뒤로 물러나 작게 소백이라 불리는 혐양을 산다. 어? 나온다. 서서히 이마를 드러내는 햇더미. 소백산 일출은 천지 만물이 장엄한 서곡을 연주하고 나면 그의 음수를 하며 조용히 소란스럽지 않게 떠오른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뜨는 곳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이야기로 하루가 시작한다. 어떤 책을 보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천천히 흐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빨리 흐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잠시 멈추기도 하고 또 거꾸로 역류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양의 에너지란 엄청나게 강하구나. 아, 상쾌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 만물들의 각자의 시간이 다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인간의 시간에 맞춰서 시계가 있지만 나무한테는 나무의 시간이 있고 돌들한테는 돌들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아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시간이 길고 가장 변함이 없는 게 태양이구나. 우리의 시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길고 영원한 것에 가까운 어떤 것이구나. 그래서 에너지가 강한 것 같다. 소백산 깊은 자락에도 해가 뜨고 밤사이 물 위에 머물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다. 소백산을 넘는 또 하나의 예지. 고추령길은 모든 시끄러움이 끝나고 산 깊은 곳에 산굽이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는 길이다. 여기에서 태백산 줄기는 끝이 나고 소백산이 시작된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작은 소리에도 호수가 출렁일 만큼 지금은 고요만이 머무르기에 앞이 움직이는 사람들 허전한 마음으로도 허나 이곳은 유배된 어린 단종의 보기를 위해 숙부 금성대군이 혁명을 꿈꾸며 넘나들던 길이었다. 서글픈 역사는 물 밑으로 가라앉고 단종은 태백을 금성대군은 소백산을 지키는 신령이 되었다. 호수가 끝나고 소백산으로 들어가는 산길로 접어든다. 까치밭도 있구나. 왠지 이런데 사과가 있으니까 나무꽃이란 생각이 드는데 까치밭이구나. 앞쪽은 빨갛지만 뒤쪽은 막 까치들이 많이 타먹었네요. 그렇구나. 달기로 소문난 보석사과. 까치밥인지 빈가지에 남겨둔 사과 아래 산골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배어있다. 나무 하시는 거예요? 인적조차 없던 텅 빈 겨울 산길에서
한 사람을 만난다. 그럼 무슨 그 약초 같은 거예요? 예. 진짜 나무같이 생겼네요? 예. 나무에 가시가 돋아있어요. 어... 가시 오갈피라 그래요. 네. 첫눈에도 아예 세상과는 인연이 없어 보이는데 약초를 베는 솜씨는 예사롭지가 않다. 겨울에 그렇게 채취하시나요? 예. 지금 물이 내려갔고요. 네. 지금 채취하기 제끼래. 비싸죠? 아니요. 그렇게 안 비싼데. 아, 그래요? 저쪽에 앞에 그 과수원도 지나왔어요. 사과 과수원인가? 예. 까치밥 남겨놓은 게 있었는데. 예. 너 왠지 먹고 싶은데 그냥 남겨놨어요. 잘했죠? 싸게 쑤셔도 되는데요. 그렇군요. 가시가 많아서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저건 꼴통인가요? 네. 꼴통이요. 아, 벌통이라고 하는구나. 네. 아, 죄송합니다. 저 안에는 꿀이 들어있나요? 지금은 꿀을 다 썼어요. 아, 그걸 뜬다고 하는군요. 네. 저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물을 왜요? 네? 물을 어떻게? 아니, 되게 물 있으시잖아요. 예. 네. 네. 올라가시면 제가 드리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기계 그 무겁죠? 예. 네. 뭐 들어보고 싶은데. 에이. 안 들리나요? 예. 네. 나무에 가시가 있어서. 아 예. 오늘따라 정신이 안 맞네요, 이제. 약간 뒤에서 보면 좀 불안해 보입니다. 네, 이게, 조개발을 안 따라야 되는데, 오늘따라 달고 와가지고. 저거는 뭐예요? 아, 서울산 산신당이래요. 산신령을 모신 곳, 뭐 네, 그런 거예요? 소백산에 몇 안 남은 산신당. 대부분이 산에 기대어 사는 고추경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이면 이곳에 산신제를 올린다. 고추 농사도 하시네요? 네. 없는 게 없네요. 고추 올리면서 올렸어요. 됐다! 감나무에서 감을 따본 게 언제였던가. 가지 끝에 달린 감처럼 잊고 있던 유년의 기억이 아련하다. 아, 아파. 산중턱에 낮게 앉은 오두막 한 채. 산미를 할 때 머무는 집이다. 1년을 기다려 꿀을 뜨고 과실이 떨어지면 땅에서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소백산 고를 누리며 사시사철 철 따라 약초를 캐는 부자. 2대째 이어는 소백산 신만이다. 조심하시죠. 아니 서울에서 너무 바쁘게 있다가 이런 데 오니까 좋아요. 쉬고 조용하고. 제가 오갈피차나 꿀차 한잔 드릴게요. 좋아요. 저기 지금 끓이고 계신 게 그 오갈피차예요? 예. 오갈피차도 드시고 꿀차도 드세요. 예. 그래요. 군부를 지펴 아침부터 다리던 약초. 향기가 다 우러났을 시간. 산살림에 따로 대접할 것도 없고 멀리서 온 손님에게 약초의 꿀이라도 타서 대접할 양이다. 하루 종일을 다려야 제맛이 나는 식과 오가피.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수정과 같은 느낌이. 예? 응? 그런가요? 가마솥에서 푹 우려낸 약초 향에 그간의 긴 여독을 풀어낸다. 그럼 사계절 다 뭔가 채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겨울로는 이제 오갈피라든지 뭐 시기를 이런 거. 50년 넘게 소백산 자락을 누리고 다녔다는 부친은 고추령에 얽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부 다 이제 싹 다 한 번에 싹 다 뒤는 이제 그 무목이 커가지고 전부 다 작은 조그마한 소리 이런 게 커가지고 전부 다 해도 됐어요.
그 전에 그래가지고 선판을 다 해가지고 살이 뻘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도성도 갖다 씻는데 나도성은 다 씻고 그래서 생목이 이제 새로 커가지고 거의 버섯도 나고 그래 지금 옛날이 훨씬 더 좀 풍성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풍요로운 느낌이. 산은 때를 가르치고 때마다 약초를 캐는 사람들. 그들에게 시간은 산이 정하는 것이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소백산 구석구석 골마다 들어앉은 옛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동안 어느새 일이 끝나고 갈무리를 할 때다. 한겨울에도 이 오두막에 올라와 겨울 일을 할 고추경 사람들. 겨울의 고추경 골짜기에는 군불 연기가 피어날 것이다. 도시에서 살면은 시간은 나누어지고 또 사람들이 급하게 따라가야 할 것이 되고 또 뭔가 쫓기게 되고 그런 어떤 것인데 이렇게 산골 마을에 와서 산속에 사신 두 분을 뵙고 나니까 그런 어떤 시간 개념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겨울이 와서 이런 산골에도 겨울의 시간들이 찾아오긴 하는데 그 시간은 구비구비 고개마다 시간이 고여있는 옛게 고추령 고개를 넘어가면 동쪽으로 마구령이 이어진다. 극락세계를 그대로 가람배치에 옮겨놓은 부석사 극락정토에 이르기까지 아홉 단의 석축을 올라간다. 그 길은 마치 구도의 길처럼 한 단씩 오르면서 발견하고 구비구비 찾아가는 길이다. 1300년 전 당나라에서 돌아온 의상대사가 문무왕의 명을 받들어 지었다는 부석사. 이곳에 터를 잡기까지 의상은 다섯 해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다. 이곳에서 의상은 화엄사상을 닦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겨울이면 의상은 양지 바른 곳에서 화엄경을 가르쳤다 한다. 시간을 거슬러 1300년 전의 시간을 느껴본다. 그리고 굽이굽이 돌아온 긴 여행길이 어쩌면 화엄의 여정은 아니었을까. 오랜만에 자연 속에 오니까 역시 자연 어떤 치유의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말로만 듣던 부석사의 무량수전 앞에 베를린 기둥에 책 제목대로 이렇게 서서 가만히 있으니까 자체 석품도 그렇고 일단 모든 건물들의 시끄러운 단청 모양 그 색깔 그런 게 없고 나무가 그냥 본래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무척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기운으로 가득 찬 느낌이 드는 그런 절입니다. 뭔가 이만큼도 강렬하다거나 공격적이라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게 없고 제 느낌에는 아주 여성스럽고 편안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또 시간을 잊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되네요. 길게 노을이 깃드는 시각 숙세와 정토의 경계가 지워지고 화엄의 세계가 열리는 시간이다. 이마에 흐르는 땀
빠져가는 옛길들, 그 뒤안길로만 걸었던 여행. 길 위에서 만난 따뜻한 시간들은 살아갈 날의 시간으로 이어지고, 지난 시간은 새로운 시간과 만나 길은 만들어질 것이다. 텅 빈 산골 간이역에 다시 기차가 떠난다. 그 빈자리에 더 깊게 겨울이 내려올 것이다.